스마트폰에 해킹 들어왔어요. 봐봐요. 저는 안 건드렸는데 지 혼자 왔다 갔다 이 개놈의 새끼들. 야, 더 해, 새끼들아. 이것들이 그냥 그 카메라만 키면 해킹질 하다가 그냥 이제 해킹의 현장을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개놈의 새끼들. 안네 또. 아까까지 금방까지만 해도 보셨죠? 막 지 마음대로 움직여. 그래야. 해킹하는 걸 내가 지금 딱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그냥 딱 멈춰버리네. 하여튼 카메라만 되면 이것들이 그냥 아 이거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제 영상을 찍고 있다가 얘네들이 내 영상을 그냥 중간에 꺼버려 지네들이 마음대로. 아 이거 뭐야 에이씨 아까 중간에 꺼졌네. 이거 어쨌을까. 어디까지 했지? 일단 업로딩을 할게요. 이놈의 새끼들이나 한 번씩 이게 해가지고 딱 카메라 우리 꼬니로 그냥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걸 보여줘야 돼. 제가 이제 여기 어떻게 나를 보면서 아니고 이렇게 밖에를 보면서 하잖아. 이놈의 왜 또 이것들이 내 해킹 들어가지고 내 것도 영상을 또 중간에 끊을까 있어.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자 좋아요. 우리 꼬니도 지금 날 우리 꼬니로 이제 촬영할게. 이제 우리 꼬니가 나를 지켜봐. 해킹 들어오면 내가 확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여주려는데 우리 꼬니가 차렸냐? 개놈 새끼들 해킹 들어오니까 그냥 또 저기 도망가야 되겠네. 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요? 무역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요. 자 인플레이션이 무역을 통해서도 그게 조절이 가능하고 조장이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석유가 대부분이 석유 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폭등을 하죠. 왜 석유하고 관련되지 않은 제품이 없으니까, 모든 게. 하다못해 운송을 하면 운송비용인 기름값이 영향을 미쳐요. 모든 물가에.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제일 예민하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죠. 자, 기름을 다 어디서 수입하나요? 저기 중동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산유국에서 수입을 하죠. 근데 가끔가다 어떻게 해요? 이게 물자가,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름값이 폭등을 하죠. 너무 당연하죠. 자, 기름값이 폭등을 하죠. 의자를 왜 이렇게 놨어요? 기름값이 폭등을 하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임중의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근데 뭘로 의해서 일어난 건가요? 네. 무역을 통해서, 무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오르는 거죠. 자, 무역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물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저기 어떻게 해요? 저기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석유죠. 석유 같은 물자가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기름값이 폭등을 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요. 그 인플레이션 이게 기름값이 한번 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오죠.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무역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원리와 두 번째가 어때요? 무역에 의해서 많이. 무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우리가 관세라는 걸 먹이죠. 세금을 먹이면 그게 어떻게 해요? 물건 그 수입하는 물건 가격의 원가에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입하게 된 그 물자 물건 가격이 어떻게 비싸게 팔리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무역을 통해서 이게 하는 물자의 흐름에 의해서 저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역의 저기 뭐냐 관세를 얼마나 어떻게 먹이냐에 따라서 물가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두 번째인 어떻게 무역을 통해 무역에 의해서 어떻게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이게 움직여요. 이게 두 번째 경우.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서 한번 두 번째 강의를 아이 개놈의 새끼들 업로딩 하고있어요. 고니 카메라 셔터 딱 아니 카메라래 저기 뭐냐 이게 동영상 저기 녹화 버튼 누르자마자 그냥 이것들이 쏙 도망가네. 아까까지만 해도 내 막 스마트폰을 지 막 꿀리는 대로 막 지들이 했거든.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 근데 그걸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쏙 도망가네. 여러분.
마저 강의를 해버려야지. 이제 본인 촬영이 되나요? 이것들 해킹 들어오면 내가 바로 또 찍어버릴게요. 알아서 들야. 알아서 들야. 찍어버리는 게 그냥. 그냥 카메라 세팅하고 있어요. 이것들 그냥 해킹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본인을 찍어가지고 그냥 올려봐라니 대놓고. 카메라 세팅 중이네. 플레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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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돌아가. 우리 꾼이도 찍어버려야지. 자, 그러면 이게 이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제가 소곤소곤 얘기할게요. 또 쫓겨날 수 있어. 자,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했었지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다 알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역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화폐 통화량 때문에. 이게 화폐 통화량 때문이니까. 통화량이 뭐야, 이제 헌데, 쉽게 말하면 돈을 찍어서 얼마나 뿌렸냐. 이걸 통화량이라고 해요. 자, 돈을 한국은행에 중앙은행에서 찍어내요. 막, 인쇄기를 그냥 쫙쫙쫙 찍어내면 돼요. 쫙쫙쫙 찍어내. 자, 이걸 갖다 시중에다 어떻게 퍼뜨려요. 여기까지 끊을까?